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 지난 시간에 그 어, 위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네. 기억나시죠? 예,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을 했어도 하나님 이 만드신 인간이라고 하는 걸작품을 다그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근접해서 좀더 알아가서 그것을 순응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그런 삶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에, 그런 의미에서 위장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우리가 의학적으로 인간이 찾아내지 못해왔던 그 어떤 사실을 우리는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 우리가 위장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밥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네. 하나님은 밥통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지혜로운 장기가 아닌가, 위장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위장이 지혜롭다? 잘 공감이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장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신뢰를 들어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부인자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전쟁을, 일겨, 전쟁을 일으켜서 극복하는 그런 일종의 반응 양식을 우리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을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좀더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은 외부인자를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종 단백질이라고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감기를 유발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 세균 자체가 독하고 더러워서 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단백질 구조하고, 조금맣지만 다른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종 단백질과 우리 인간의 단백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면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하튼, 면역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항상 가동이 되고 있는데, 위장은 과연 어떻게 면역 반응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 먹습니까? 그렇죠? 아마 수만 가지 그 레시피를 따져 보면 엄청난 아, 그 어? 종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수많은 이종 단백질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소고기도 잡수셨을 거고 뭐 돼지고기도 잡수셨을 텐데 그 소고기의 단백질 구조가 인간은 같을까요? 다르죠. 예. 그럼 우리가 이종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까? 균에 대항해서 싸움을 하듯이 그렇지 않죠. 네. 만약에 그러한 여러분들이 드신 이종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위장이 면역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계속 싸우고 염증 이 일어나고 토하고 경련하고 아마 하루라도 신나리 없이 우리가 어? 불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속은 좀 어떻습니까? 많은 걸 먹었지만 편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위장이 위종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다른 면역 방식, 연후 방식 하듯이 싸우고 전쟁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 다르지만 자기 걸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화시켜서 나의 좋은 영양분이 되도록 승화시키는 면역 방식을 한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면 싸우고 갈등하고 불리하고 그러죠. 네. 뭐 우리 정치하는 분들도 보면 여야 간에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싸하고 막그 보기가 좀 흉하죠. 또뭐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 같은 거또 노사 간에도 그렇고 하여튼 다르면또 지역 간에도 그렇고 다르면 우리는 자꾸 면역 정신적인 면역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근데 위장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내 걸로 만든다는 거죠 이것처럼 지혜로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정치에 이용이 된다면 다르지만 승화시켜서 제3의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나라 발전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바로 위장은 이러한 지혜로운 면역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면역 시스템을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위장을 밥통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가운데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위장병 환자들이 엄청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신경성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것은 아, 우리가 내시경을 하면 점막만 보았던 한계였습니다. 이제는 점막 이면 조직도 손상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위장병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름을 담적 중후군이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새로운 위장병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신경성으로 고생했던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 극복할 수가 있고 소화기계통의 암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병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점막 이면 조직의 문제가 제가 위만 들었습니다만은 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위장은 위와 장을 다 통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막 이면 조직의 상태가 여기가 깨끗하냐, 더럽냐, 어떻게 손상됐느냐, 피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직결되는 상태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질환과 전신적인 문제가 위 점막 이면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전신질환의 관건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환자를 한번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이 환자는 아, 저를 이제 그 환자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 환자는 5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올때 자기는 종합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조 속인 소개를 합니다 아, 근데 평생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달고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소화장애와 함께 막 두통과 어지럼증과 온몸이 다 뻐근하게 아프고 하는 것에 시달리고 살았는데, 십여 년 전부터는 불면증과 우울증이 같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피부 알레르기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답답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막히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등이 뻐근해지고. 어떨 때는 숨 쉬기 어려운 호흡장애, 그래서 바로 눕기도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이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전전하면서 약을 이만큼씩 먹었던 거예요. 이 환자는 크리치안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증상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았지만 육체적인 고통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이 사람은 죽기로 결심합니다. 가족들한테 부담을 주고 피해를 주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제 방에 왔습니다.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저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호소를 합니다.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네? 어떻게 있을까요? <laughs> 바로 우리가 그동안 아, 의학, 의사들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뭐 수백, 수천만 있을 텐데, 그동안 그 의사들이 전혀 몰랐던, 꽁꽁 우리 몸에서 숨어 있었던 바로 위장 점막 이면 조직, 이 요, 얇은 요 조직 장. 그곳에서 이 환자의 치료의 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그~ 환자를 이런 것들을 이 환자가 왜 이렇게 그 위장이 장애가 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병에서 시달려서 죽기까지 고생하는 거에 대한 그 과정을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급하게 먹고 과식하거나 폭식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위장관 내에서 다 분해되지 못하고 음식 노폐물이 항상 남게 되는데, 이러한 노폐물이 부패하고 썩으면서 많은 독소를 만들어낸다. 이 독소를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하며, 이는 마치 시궁창에 썩은 이끼와 같은 물질이라고 상상하면 된다. 담 독소가 위장 점막에 끼면 게이트를 깨뜨리게 되고, 점막문이 깨지면 상피 장벽이 뚫리면서 담 독소가 외벽으로 투과되기 시작한다. 결국 외벽에 존재하고 있는 근육층과 혈관, 면역 세포 등의 유해 물질이 서서히 쌓이면서 외벽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점막이 아니라 외벽이 손상되는 위장병을 담적이라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 독소가 위장병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위장 외벽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해서 전신에 공급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곳에 축적되어 있는 담적 독소가 혈관과 림프를 통해 퍼져 두통과 어지러움증 당뇨병 담결림 피부질환 관절질환 자궁질환 동맥경화 중풍 건망증 치매 구취 우울증 등과 같은.

발생을 안 하는 병이 없을 정도로 다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바로 이 여자 죽기까지 결심했던 이 여자의 원인은 담적 증후군이었던 것입니다 이 환자는 다행스럽게 담적 증후군 치료를 받고 나서 저, 저희 병원에 수기를 남겨놓고 갑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수기를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담적 약을 복용한 지 3주째 되면서 심장 두근거림 두려움 증90% 가까이 나았습니다 아, 오른쪽 가슴 통증도 없어졌고 더부룩했던 위가 정말로 편해지는 한시름 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낮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2개월 남짓한 치료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삶의 희망이 생겨 제 아랫배 속에서부터 즐거운 노래소리가 자꾸자꾸 피어올라온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이런 수기를 남기고 그분은 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러한 원인 몰라 고생했던 환자의 고통의 그 중심에 담적 중후군 담이라는 독소가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담이라는 독소 여러분 처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참 무섭죠. 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이 담이라는 독소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피검사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고혈당이라든가 고지혈은 나오는데 담독소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과가 돼서 환자들이 그 담매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옛부터이 담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많은 병의 뿌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아, 세계적인 한의학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선 한 사람 우리 한의학에서는 거의 성이라고 어, 어 추앙을 받고 있는 허준 선생님의 네. 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보면 한번 살펴볼까? 요 여기 보면 담이 생기면 그러면서 세속에열 가지 병 가운데 아홉 가지가 담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병이 열 개면 다 아홉 가지 정도는 담병이라는 거예요. 네? 담이 그렇게 많은 병의 원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허준 선생님은 주장을 하신 겁니다. 우리 허준 선생님과 동시대 살면서 정말 중국에서는 최고의 한의학자로 이야기하는 명나라 시대 장경학 선생의 말을 한번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학 선생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사람은 먹은 것이 모두 혈기가 되어야 하나 담이 되기도 한다. 그게 뭐냐면 먹은 것이 찌꺼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열개 중에 한두 개가 소화되지 못하고 굳으면 그것이 담이 되고 서너 개가 머무르면 그 서너 개가 담이 된다. 심지어 일곱 여덟 개가 머물러 굳어지면 점차 혈기가 쇠약해지고 담은 많아진다. 그 다음 장을 보면 담은 몸 이것저것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담은 오로지 비위 소화기라는 뜻이에요. 소화기로부터 발생한 병이지만 담은 몸 이것저것에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어 오장육부 손상을 모두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담에 대해서는 우리 유명하신 선현 한의학자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손들이 이 담병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하지 못하고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해서 이렇게 담병 환자들이 많이 넘쳐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담병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했고, 담적 중이라고 하는 질병도 우리가 발견함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의학적 희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선 담동서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혈액검사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은 쉽게 연상을 할수 있는 물질이라면 입 몸에 끼는 프라크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라크 플라크 아시죠? 예. 우리가 플라그 플라그 그러죠? 뭐 정확한 발음 플라크예요. 이 플라크는 왜 생기냐? 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양치질을 안 하면 그 음식 찌꺼기가 입 몸에 끼잖아요.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여기서 부패를 합니다. 그 냄새 나고 더럽죠. 그러면서 더 부패하면 물처럼 되면서 입 몸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각종 염증을 만들고 또 뭐를 만들죠? 프라크가 치석을 만들잖아요, 치석. 예? 그렇죠? 네. 아, 어떻게 그 프라크 같은 물질 액체들이 네. 그 돌을 만들까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네. 바로 그 프라크는 끈적하고 이렇게 혼탁하고 그런 더러운 물질이기 때문에 예, 잇몸에 끼게 되면 지나가던 잇몸에 지나가던 혈관 중에서 혈액 중에서 칼슘이나 인이나 철분이나 또 여러 가지 응집 물질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피 속에. 네. 그런 것들이 그 끈적한 프라크에 끼는 거예요. 끼면서 끼면서 돌처럼 만드는 거예요. 네? 바로 그프라크 같은 물질이 우리 위장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계속 음식을 먹고 또 너무 많이 먹고 또 먹고 자고 막 이러니까 위장에 과도한 음식들이 찌꺼기 생기고 그것이 그 안에서 미생물 환경 때문에 부패되면서 프라크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프라크 같은 것들이 더 부패하면서 점막 이면적으로 스며들면서 위장을 돌처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위장이 굳어지는 것이에요. 네. 아무튼, 아, 그 이러한 아, 그 담독소가 프라크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우리 몸의 내부에서 만들어주고 그것이 피 속에서 끼우면서, 림프에게 끼면서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병을 만들겠어요. 네. 대표적인 실례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아, 이 사진을 보면 이 장, 주인공인 어떤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오셨, 방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오른쪽 전부다가 마비 왔다는 거예요. 남의 살 갖고 아프고 마비 오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고 정력가서 치료해도 안 나고 약 먹어도 안 났는데 그래서 고생하다가 우연히 부항을 붙여봤다는 거예요. 부항을 붙여서 피를 뽑았더니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부항 뽑고 며칠 시원하면 그 다음에 또 재발이 되면 또 뽑고 또 음? 시원하면 또 그러다 또 재발되면 또 뽑고 1 0 년째 한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여기서 부항에서 뽑은 피를 휴지로 묻혀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왔다고 제 피를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피는 빨간 피가 아니에요. 거머리 같은 피예요. 까맣게. 그래서 이런 피를 이 휴지에다 묻혀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이 환자가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통증도 있고 마비감이 와서. 근데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했죠. 그래서 태어나는 날 우리 한번 피를 한번 뽑아볼까요? 해서 뽑았더니 이렇게 맑은 피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춤을 추며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담피는, 담이 껴있는 그 피는 굉장히 껄쩍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한테 이게 단병에 대한 새로운 의학적인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전혀 그동안 알지 못했고 네. 다른 의료인들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그동안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네. 이 단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어깨 에 굳어지면 어, 어깨에 끼면 어떻게 돼요? 굳어지잖아요. 네. 네? 우리가 어깨 굳어지면 먹을려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 담결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네. 담결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담은 굳게 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담이 조직에 끼면 굳어진다는 현상이에요. 근데 근육만 굳어지겠냐고요. 위장에 있는 담피가 이제 온몸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이 약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너무 모니터 많이 하고 피곤하면 여기 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하루 이상 편하지 않아요. 또 재발재발 재발 되죠. 그럼 위장에서 자꾸 담이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담이 심장에 가서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심장의 근육이 이렇게 담이 끼면, 심장 근육은 두껍잖아요. 거기에 담이 끼면 심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또 굳어지겠죠.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라는 건 턱, 턱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굳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뛰는 거예요. 못 뛰는 거예요? 숨이 차요,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항상 목에 아. 뭔가 결리는 것 같고, 등까지 결리고. 그래서 빨리 뛰니까 부르두두두두 이렇게 떨리게 떠, 떨리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사에 안 나온다는 거. 네. 우리가 심장 정,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네. 근데 심장 정밀 검사라면 안 나와요. 심장 검사에서는 혀, 심장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것들은 나와요.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라든가 이런 밸브에 손상이 있는 것은 나옵니다. 근데 근육에 담이 껴서 굳어지는 것은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하다 걷다가 또 스트레스 받다가 어? 쓰러지는데 119가 4분 이내 안 오면 그냥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주위에서 많아요. 이같이 와 원인 모르고 검사도 안 나오는 심장에 담이 결리는 병. 그것이 바로 위장에서 파생되는 담 독소였다는 거죠. 이유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런 환자들도 우리가 구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동맥경화, 동맥경화의 원인을 우리는 뭘로 배웠습니까? 콜레스테롤로 배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래서 자꾸 조금만 높으면 먹모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동맥경화라는 게 뭡니까? 동맥이 동맥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굳어지는 것이 왜무섭냐면은 이 동맥이라는 것은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예? 네? 그거 모르셨죠?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탄력이 있는 거예요. 왜 늘어나냐면 우리가 혀, 피가 막 돌고 혈, 혈압이 높으면 싹 늘어나준다. 그럼 혈압이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죠. 그렇죠. 늘어나주니까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거예요. 오히려 혈압이 낮아질 것 같으면 좁혀가지고 빨리 돌게 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혈관의 탄력. 바로 어, 이, 조, 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혈관이 딱딱히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확 높을 때안 늘어나니까 혈압이 빵빵 올라가다가 어떤 때는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풍이 걸리고 이런 수 있는. 그 무서운 병이죠. 근데 콜레그 스 동맥이 굳어지는 게 콜레스테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아무튼 이와 같이 많은 병들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 담이다. 또 심지어는 피부에도 가면 세균이 잘 생겨요. 이 단피가 더러우니까 그래서 세균도 생기고 어떤 땐 벌레도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아토피나 건선, 지루성 같은 환자들 이렇게 보면은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 벌레가 두구두부돌아다 그게 뭐냐면 단피가 피부에 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적으로 치료해도 안 나는 경우는 위장으로 또 뿜어내는 담이 피부에 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게 관절염 같은 거, 관절이 붓고, 그것도 무릎만 그니까 여기저기, 류마티스 관절염은 막 유주해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나타나는데, 그게 담피가 관절에 가면 더러우니까그 안에서 세균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담, 그 관절염도 관절질환이 아니라, 예? 위장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환자도 막 어떤 때는 신경과 가고 어떤 때는 이비인후과 가고 어떤 때는 심장 내과 가고 정신과 가고 소화기 내과 가고 다 갔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래서 약을 이만큼 먹었던 분인데 그게 위하고 장에서 비롯된 담이 위한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이와 같이 담병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자궁에 가면은 자궁이 굳어져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도잘 성공이 안 되는 거였던 거였어요. 굳어져서 그랬던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임신을 겨우해도 유산이 잘 돼요. 자궁이 딱딱하니까 이게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산도 잘 극복해서 애를 낳으더라도 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담피를 먹고 나서 아토피도 생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무튼 이담피는 내가 이 정말 하루 이틀 얘기해도 다 끝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담독소를 더럽고 악한 몸에 누룩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누룩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퍼지면서 이런저런 죄악과 질병과 사망을 낳는 것이 원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독서는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담적 담독소를 발견하고 담적 증후군을 치료하는 전문의학자로서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위장을 밥통 인식으로부터 빨리 극복을 하셔야 되겠다. 바꾸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담적 중군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그 병이 만병의 뿌리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이제는 음식을 조심해서 위와 장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피와 림프액이 맑아지게 해서 우리가 병으로부터 극복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삶으로 보다 나은 삶으로 또이 최소한 위암, 식도암, 대장암. 이 소화기암이 세계 1등이에요, 저희가. 이거 최소한 절반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는 소화기계통의 질환과 소화기 암의 문제를 형격하게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위장을 밥통 인식을 하지 않고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의학자로서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담적중후군이나 여러 가지 병을 막을 수 있는 어, 식습관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다. 제가 담을 만들어 내는 그런 어, 그릇된 식습관 5종 세트. 요걸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면 아, 어, 담독소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많은 질환으로부터 치료와 예방이 가능해질 수 있을 예. 것이거든요. 첫 번째가 빨리 먹는 거를 고쳐라.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드신다는데 맞아요. 최소한 한 40회 이상은 씹어라. 그리고 식사 시간은 30분 이상을 지켜라. 그리고, 된밥을 피하고, 질게 잡수셔라. 저는 의학을, 저 위장을 연구하면서, 된밥이 위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한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질게 잡수셔라. 그리고, 이제 알맞게 잡수는 건할수 있겠죠. 40번 씹고, 진밥 잡수고, 알맞게 드시고, 그리고 먹고 자고 하지 말자 이거죠. 왜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최소한 3시간은 걸려요. 이 장으로 내려가는 게. 그 전에 눕지 말자. 그다음에 끝으로 독성 있는 음식을 우리가 잘 감별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식탁에 너무나 많은 독을 함유한 음식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무방비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잘 감별하셔야 돼. 너무나 많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즐겨하는 음식조차도 육즙 가운데서도 약을 너무나 많은 것을 먹이고 성장촉진제 같이 먹이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그런 걸 차단하시고 아주 깨끗한 식탁을 유지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의 강의는 오늘로써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